네, 중국뉴스 이박사입니다.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중국의 정부 예산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마찰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보조금 같은 것이 이런 예산 제도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죠. 그래서 매년 쓸 돈은 그해 연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용을 하고, 남게 되면 다시 국고에 환수하는 이런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프로젝트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예산 제도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프로젝트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따져서 프로젝트를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만큼을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상황과 진행에 따라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5년짜리 5년에 걸쳐서 쓸수 있고 10년에 걸쳐서 쓸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 제도는 해당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강목별 예산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강목별 예산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에 얼마, 뭐 재료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해당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따라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라는 것은 예산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그 쓰는 예산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예산 제도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예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목도 정해져 있고 예산 계획도 정해져 있고 해서 예산 수립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융통성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중국의 그 프로젝트는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의아스러운 그런 분야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멋진 남자를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주자. 그래서 급식 지원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뭐 유학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큰 걸로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고속철을 월남까지 베트남까지 깔자. 이제 이런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민간 기업의 장비 같은 것, 기계 같은 류 같은 거를 사주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어떤 해당 기업에게 그 보조금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미중 무역 마찰에서 미국 측이 그 보조금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예산 제도를 수십 년간 운영을 해왔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영기업에 대한 무슨 설비, 그리고 심지어 민간 기업의 전산화라든가,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사준다거나, 기계를 사준다거나 하는 것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그 이상한 일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융통성이 있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성립시켜서 여기에 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이런 그 자금의 지원으로 국영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중국 정부가 발휘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예산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체로 4, 5가지의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입안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만일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성립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원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따르고, 그리고 재원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하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예산 지출이 다잘 되고 나면 그다음 성과 관리 단계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가 다음 해까지 가느냐 또는 이번 해에 다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시스템은 매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했던 일을 금년에 안할 수도 있고, 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금년에 새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축적이고 탄력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성립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주무부서는 각급 인민정부의 발전개혁위원회, 소위 화가웨이입니다. 구어자 화잔흐 가이거웨이웬회. 예,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과거에 중국 정부가 별로 돈이 없을 때는 이 화가웨이가 아주 한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아주 노른자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 경제기획의 시절에 관료들이 다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좀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가 아이디어성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상징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돈도 많아지고 실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높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는 그냥 막그 승인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지 장치가 많이 붙어서 꼭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일정의 규모 이상이 되면은 모두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고 기술적으로도 피저블하다는 그것을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가웨이에 앉아 있으면 각 부서에서 많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 프로젝트 계획서들은 뭐 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도 있고 기업이 제안한 것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목적을 보고 명분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승인 이퀄 집행이지만 중국 시스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프로젝트고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일단 프로젝트 자체는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거나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실행을 꼭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기업인 여러분들이 중국 정부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입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그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과 함께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프로젝트가 이제 성립이 되면 일단 프로젝트의 그 정당성은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단계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부 예산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인민정부 같으면 이런 프로젝트를 어느 걸할 거냐, 꼭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자기 예산으로 합니다. 대부분 뭐 이제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자기 예산으로 하고요.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또 로비를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 예산을 또 타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은 없지만 꼭 하고 싶은 경우에는 외부 자금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이 주는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쌓이는 지방정부의 채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가 양회에서 2019년도 정부 계획 보고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2조 1,500억 위안 정도니까요. 차관은 과거에 중국 정부가 돈이 없었을 때에는 많이 그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요 재원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주무부서가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국인데요. 재정국에서는 이제 파가웨이에서 통과된 프로젝트들을 쭉 모아놓고
어느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돈을 먼저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진검승부죠. 그래서 보통 높은 분들이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그 관행적으로 묵인된 비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원까지 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꼭 해당 프로젝트에 쓰질 않는 게 문제예요. 돈이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돈을 또 쓰느냐 하는 것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나 높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기업들은 이미 이 예산이 하달되는 시기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이 딱 내려오면 곧바로 들어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외국 기업은 지방정부의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도 돈을 주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더딴 데로 다 날아가서 지불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입항도 지원을 해야 되고 재정국의 그 재원을 할당받는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산 하달 시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돈이 딱 내려올 때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병아리 채듯이 그렇게 그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 단계에 오게 되면은 높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원만히 완성이 되죠. 완료가 됩니다. 뭐 원만하지 않아도 원만히 완료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돈이 예정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남고 다음 해에 또이 프로젝트를 성립시켜서 돈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뭐 거의 없는 일이지만 혹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계속 밀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로 버젯이니까 이제 그 돈을 국고에 환수를 시켜야 되지만 중국 같은 게 자연스럽게 차연으로 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중국 정부 부처에서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게 이제 저희들 같은 민간 기업으로서는 애로사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런 프로젝트 수주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입항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재원을 할당받기도 어렵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선 그 프로젝트 입항이나 재원 할당의 경우에는 실패하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손실이 별로 없는데요. 수주를 해놓고 이제 수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이 이루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중국 민영 기업도 국영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 수주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미수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몇몇 그 중국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아마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고 있는 미수금 총액을 다 합쳐보면 또 국영 기업이 지고 있는 미수금 총액을 다 합쳐보면 중국 전체 정부 예산의 몇 배는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의 범위가 좋게 말해서 탄력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도 저도 다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관시가 좋은 기업에 대한 특정 지원에 많이 그 투입이 됩니다. 심지어 민간 기업의 설비를 사는 데까지 이렇게 정부 프로젝트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불공정 경쟁 그리고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으로 그렇게 그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